죽어라고 하는. 근데 괜찮았어요? 예. 그 음반도 낸 그 속에 CD 속에서 그 음반 그 사장님이 노래를 이번엔 참 잘했다고 소리가 맑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반 사신 분들은 후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저기 뭐 제가 뭐 블루리아 이런 거는 제 수준에 안 맞고 그래가지고 발로 곡을 차려버렸어. 그거는 내가 조금 내부를 하네. 하고 하기 전에 군산에 왔으니까는 군산에 대한 노래 한곡 하고 북창도 한번 치고 전부 다 나와서 딱 맞춰. 날씨가 싸늘하니까는 난타를 한번 칠게. 하기 전에 우리 군산에 왔으니까는 김성한 씨 노래 하나 하고. 김성한 씨 노래를 할까? 철희 씨 노래를 할까? 철희 씨요? 예? 철희. 철희 씨 노래를 해? 예. 인생이 김성한 씨께 낫지 않을까? 그래요? 아, 그거 괜찮네요. 예, 김성한의, 그럼 두 개 다 하지 뭘. 두 개 하고 하자고. 김성한의 인생 하나 하고, 철희 씨의 군산 하나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복을 팔로 촥! 콜! 촥! 우리 쟤랑 촥! 하고 너무 싶은데 난 안 죽고 싶고 저 새끼만 죽고 자꾸 다니냐 막 이거 다 원래 내 전문인데 한번 더 해드릴게. 콜! 콜! 레이스를 잘했나봐. 발마야 바람 좀 막아라. 바람이 이쪽을 막아야 되나 저쪽을 막아야 되나? 이쪽을 막아야 되나? 이쪽? 여러분들 좀 따뜻하라고. 그래 형 잡아주고 내가 일당 5천원 줄게. 어쩌고 좀 바람 좀 막으라고. 오늘 어쩌고 좀 막아가지고 바람 이쪽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오늘 날씨가 강원도 쪽에는 눈이 오네. 눈이 오고 남쪽에는 벚꽃이 피었는데 눈발이 날린다. 그러니까 날씨가 별로 변덕스러워가지고 자 일단은 자 오셔서 여러분들 잠시라도 또 즐기시고 가고 천박 치는 거 천박 시구나 나눠봐야지. 저 쳐다보고 있어요. 와 나 사람 죽겠네. 아니 나를 봐야지 시발 저거 치는 거 쳐다보고. 아, 나 또 숨길라게 하네. 달마, 너 대가리 시켜. 뭐 쓰고, 네 대가리가 빛나서 너만 찾아보는 거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김성환 씨의 인생. 자, 한번 가보랍니다. 그리고, 군산 한번 하고, 쟤들 식구들 다 나와서, 우리 새끼들 다 어디 갔어? 난타 준비해 주고, 자, 갑니다. 차렷! 차렷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경쟁! 자 박수 치면서
치니까 바람은 조금 안 들어와요?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싹 두드러 막아버리고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만 따뜻하게 하고. 추우면 얘기해, 이제. 가운데다 난로 피해드릴까요? 아니야, 너무 따뜻하면 또 안 돼. 사람은 줘라. 그래도 노래 끝났으면 그래도 박수라도 한번 쳐줘.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 진짜로. 꼭 내가 시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형 잘 살았어? 예, 네, 아주 잘 나와요. 뭐 그 카메라에 관심 있는 거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 네, 유튜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보고 있대요. 네, 네. 저기 거제도에서 우리 그 영재상 감독님이 와서 통영 살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찍어서 전국에 못 오신 분들한테. 근데 거 열쇠는 뭐요? 아, 이거요? 놈의 부모에 신경 쓰지 말고 형님 부모나 간수 잘해. 꼭 자기 부모를 관리 못한 사람들이 거지 부모를 관리하려고 하더라고. 애거는 내가 관리 잘하네, 형님. 나는 관리 잘해. 이거 장난하잖아, 이거. 이 정도 관리하면 됐지, 뭘. 특히 있잖아, 이 남자들은 이거 관리를 잘해야지. 이거 관리 잘못하면 인생 조지는 거요. 그쵸, 우리 형님, 큰 형님. 그게 겨 아니오. 자, 이번에는 약속한 대로 철이 씨 노래 하나 가고 군산 하나 한번 가고 키 얘기했냐 그거? 할 말이야. 근데 키가 많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계속 제가 만지면은 지금 남자를 누르고 키를 맞춰줘야 되는데 남자를 누르고 키를 그래야 키가 틀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남자를 항상 누르고 맞춰줘. 그러면 거의 맞아. 누나 얼른 앉아, 내가 잘해줄게. 그날이 돌아다녀봐야 누가 건들도 안 해. 거지하고 놀아. 누나 그렇게 얘기해서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아이고 대가리 빠마는 잘 나왔네. 뽀글뽀글. 그럼 나이 먹었다고 그냥 대충 다니는 거 아니야. 요즘은 엄마들도 멋을 내고 이쁘게 하고 다니고 또 쌍꺼풀 안 됐으면 눈구멍도 까고 눈썹 문신도 하고 이렇게 좀 뭐 멋있게 다녀야지. 어쩌면은 엄마들도 다 멋을 내더라. 우리 엄마는요 눈구멍도 까고 막 했어. 시집 간다고. 어저께는 우리 엄마가 그 신발 사주라고 그 뭐 라르장가 뭐야 그 김수장가 그 옆집에 그 엄마가 아들들이 사서 보냈는가 봐. 근데 그거를 사서 보내라고. 그래서 신발이 몇 밀리냐고 내가 물어봤었는데 우리 엄마가 신발이 250밀리야. 아무래도 이제 잘못된 것 같아. 쉬운데? 쉬우덴? 아, 그게 신발 이름이 쉬우덴? 아, 그게 요즘 유행이요? 그럼. 아, 그래? 요즘에 아들들이 그 사서 보낸 게 이름이 나는 그 김수장가 뭐 나리장가 그건 줄 알았어. 아시키가 보내? 뭐 시우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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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골은 신발 이름이 존나게 어렵네. 시우덴? 저건 알아요? 금방 까먹어버려. 20만원? 아따 노인네가 또 신발도 비싼 거 사달라고 그랬네. 아, 요즘에는 이렇게 엄마들끼리 다 알아, 그치? 근데 엄마는 내가 엄마 발 사이즈를 몰라. 아, 그거요? 엄마는 몇 미리 신어? 45. 그럼 우리 엄마 40 사주면 되겠네. 그치? 우리 엄마가 키가 적하네. 키가 작게 나야 돼, 뒤로 적게 나야 된다.
찾았어?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엄마가 저 집구석이 저는 이제 저 전라남도 보성이에요. 장흥은 옆집이네. 우리 제암산에 딱 올라가면 밑에서 쳐다보면 장흥 보여. 저 제암산 장흥에서 고개 딱 넘어서 쳐다보면 우리 집 곰재가 보여. 거기 사는. 아이고 우리 누나 고향 누나 만났네. 아이고 박수 한번 하고. 사람도 없는데 뭐 천천히 악수라도 하지. 그래, 악수 한번 해 고향 누나. 아니 누나가 해 그냥 아무나 그래. 서비스로 불알도 한번 만져봐. 뭐 이런데 야 그럼 막으니까 존나게 따뜻하다. 됐어. 그거 이제 만약에 하면은 여기는 사람 들어야 되니까 야 여기를 막아버려. 여기를 막아버려. 아 거기는 안 막아도 되냐. 여기를 막아버려. 아,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바람이 안 들어와.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 날씨가 추우니까 두드려 맞고 하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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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이거 일당 엄청 줘야 되는데 이거 하루 인건비 비싼 건데. 자 그러면은 내가 뭔 노래 한다 그랬죠? 훈사냥. 자 가봅시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가겠습니다. 차렷! 차렷하고 박수!
만철 이렇게 또 협박을 해야 박수치고 그러네. 내가 이제 가가 얼른 대충 빨리빨리 쳐. 이거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고 오근거하고만 그 끊어놔 보면 하루 걸리냐 그래야 되게 일단 바꿨어. 와 저걸 어디다 쓸까 저거. 아 끈을 그렇게 조만한 걸로 묶으면 묶이냐고. 자, 그 노래 하나 더 하고 난타를 치자고. 뭔 노래를 하나 더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왔다가 추워서 중간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이제 조금 저 포근해졌어요? 이쪽에? 그 뒤쪽으로 가면 뒤에까지는 못 막으니까 좀 앞으로 당기면 바람이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러네.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앉으신 분들 그렇다고. 아이고 우리 입산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또 고생만 하고. 토끼 어떻게 하고 그러나? 토끼 잘 있어? 거지 구경하다가 토끼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밥은 많이 줬죠? 우리 또 익산에 가면은 인터넷에서 토끼를 또 키우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 익산에 우리 토끼 농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또 같이 이렇게 왔네요. 또 구경하라고. 그래서 토끼 키우고 먹이 사실 분들은 토끼 농장이 이름이 뭐지? 참나 달나라. 아이고 갑자기 대가리가 이렇게 갈까? 달나라. 인터넷 달나라 찍으면은 우리 저 어디냐 익산 IC에서 좀만 나오면은 여기 농장이 대한민국에서 토끼 농장에서 제일 1번으로 제일 큽니다. 여기서 모든 토끼를 키우는 데 이렇게 한 데서 막 이런 그 토끼 밥이라든지 다 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시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는 달나라 찍으시면 돼요. 알았죠? 우리 달나라 토끼 키우실 분들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토끼 밥 먹이 다 있어 그냥. 이산에 예. 홍보비 만원 줘야 돼. 2만원 홍보비 2만원 예. 갑니다. 이번에는 내가 뭔 노래 한다 그랬지? 아직 안 정했어? 물 한 모금 먹고 천천히 하게. 북을 치다 해도 사람이 몇 사람이 가불어가지고 무시도 안 되고 노래를 몇 곡 해가지고 또 땡겨가지고 또 이제 북을 치든 못 가먹든 나라 먹든 한번 해야 되겠어. 누나도 얼른 들어와. 이제 내가 여기 안 팔게. 그리고 그 밥 먹고 똥구멍 맥힌다. 그러니까 밥 먹고 똥구멍 맥힐 때는 엿 먹으면 직방으로 빠지네. 싹 엿같이 붙어가지고 잘 나와요. 진짜요. 소화 안 되신 분들도 엿 먹고요 딱 해봐요. 그냥 바로 잘 나오지. 그리고 저 커피 먹고 항상 있잖아 엿을 안 먹으면은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래요? 난 커피 안 먹었는데. 커피 안 먹었어. 그러니까 커피 먹고 나면 되면 우식으로 엿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엿장사를 구경하고 엿을 안 먹고 그냥 가잖아 엿 먹는 일이 생겨. 어저께요 여기 구경 갔다가 맨 뒤에 서 있다가 우리 구경하고 그냥 간 사람이 23명이 있었어. 20명 죽고 3명은 오늘 내일 해야 지금. 누구? 불알 친구들이요? 불알 친구들? 뭐 불알도 없구만 뭐 불알 친구라 그러네. 그래, 아, 이거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러 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렇게 오셔서 좋은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항상 이렇게 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소주 한 잔씩 들어 먹고 또 이거 앞에 식당 가서 또 이야기 여기 오셨으니까는 저분들도 꽃이 필지 알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꽃이 피어가지고 사람이 어마어마히 나가지고 장사될 줄 알았더니 시벌로 뭐 꽃이 안 피어가지고 그래서 자, 노래를 이제 한 곡 하자고. 우리 노래 중에서 아무쪼록 괴롭고 힘든 일 있어도 웃고 사시라고 우리 거기 보면은 그 선동혁이라고 해 지금 나오는 그 인생이란 노래 있어. 그
그 노래가 원래 그 원곡인데 여러분들 웃고 살자고 웃으면 살자는 노래인데 그 노래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말아 그냥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 원래 내 착한 새끼네. 내가 팔자가 기구하고 팔자가 연마살 팔자를 타고 나서 이거 저거 떠다니면서 이 짓거리 해서 먹고 살아. 어쩔 수 없으네. 그래도 팔자라도 잘 타고 났으면 이 짓거리 하겠어. 그치? 뭔 놈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모양인가 몰라도 그치 쌍칼? 저것도 마음 잡았어 그러라고. 친구라고 하나 있는 군사인데 옛날에 저기 칼집이거든. 칼을 잘 갖고더라. 그래서 쌍칼이야. 칼도 두 개 축축축축. 지금은 친구가 고생한다고 천막 쳐주고 있잖아. 그래 고마워. 어저께 술 사준다더만 시골을 안 가지고. 자, 이번에는 팔자 한번 가자. 팔자. 내 인생에 나오나요? 팔자가 기고하여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각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팔자가 그것도 역마살 팔자예요. 그치? 흑오한테 많아서 다른 것도 뭐 오페라, 막 뮤지컬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해피되면 각세리를 쳐다보잖아. 이것도 팔자가 기고한 거예요. 그쵸? 나는 갖다 붙이길 참 잘 갖다 붙여. 봐봐, 이것도 또 뭔 팔자예요? 나 같은 놈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천막 치고 있잖아. 지상칼. 고마워. 자, 가보자고. 자, 팔자. 박수 한번 쳐주시오. 저렇게 이쁜 여자하고 같이 다닌 사람은 참 좋겠어. 응? 응. 행복하고 얼마나 나 이쁜 여자가 다니면 막 멋있어. 막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싶고 막 차도 막 BMW 벤츠 사달라면 다 사주고 싶고. 응? 나는 맨 여자가 붙어 있는 거 보면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
누나 거기 애로워 보이냐, 이리 들어와. 바깥에서 그러고 보니까 집에서 쫓겨난 여자 같잖아. 자, 우리 저 목이 컬컬하고 그러니까는 너도 아끼기 위해서 어차피 뭐 노래 부르고 치라병 막 붙여봐야지 안 올 것 같고 우리 용가리가 좀 더 하다가 또 바꾸자고. 그렇지? 그럼 해내지 이제. 박수 한번 쳐줘야 그래도. 이때 용가리는 또 주특기가 뭐냐면은 이런 노래보다는 타령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는 각설이 타령 한번 시켜 노래 부르다가. 알았죠? 특히 대한민국 각설이 중에서 각설이 타령을 가장 애만하고 노래를 많이 갖고 있는 각설이 여기 용가리입니다. 정말 다른 각설이들 맨날 해봐야 각설이 타령해야 뭐 20대는 이판 40대판 여자 여자 건드려보고 무턱대고 쩌들어가고 30대 맨 이직거리만 하는 각설이 타령이 있죠. 근데 우리 이게 용가리는 아니에요. 장타령부터 해서 뭐 각시타령, 지타령, 여타령 타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용가리랑 노래 몇 곡 하고 각설이 타령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 없어도 또 함께 또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 그러자면은 뒤에서 내가 노래를 틀어주는데 키가 계속 안 맞아가지고 목이 크게 갈라 그러네. 그러니까 용가리한테 좀 시키려고 그래. 얼로 와, 얼로. 나오자마자 여섯 명 뺏긴다. 아니 그냥 좀 진득하니 하기사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렇게 겨울이 다시 오는가 봐. 막 입에서 입김이 나오네. 아우 춥습니다. 자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요럴 때 또 감기 걸리면 오래 갑니다. 그쵸 누나이? 감기 안 걸리게.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식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쪽 아래쪽에도 식당이 있고 또 오락관도 있고 또 군방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만난 거 잡수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분들과 또 이렇게 가족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여기가 꼭 예, 오늘은 기가 막히게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자 선생님 나왔으니 노래 몇 곡 올려봐 드리고 또 몇 분 더 모셔서 본격적으로 또 각설이 공연 연결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왔으니 우리 착 봐야지 연령층을 딱 보고 합니다. 내 치부채를 꺼냈어. 이런 것은 앞만 봐도 어디가 비지디지. 그냥 자 그러면 첫 곡으로 꽃을 든 남자. 꽃구경 나왔었으니 꽃도 없는데 그래도 꽃을 든 남자 최석준 씨의 노래로 천천히 각설이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하니까 박수 치지 마.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 자 가봅시다. 꽃을 든 남자.
아니 뭐 또 누나도 이제 아 귀 옆으로 가셨구나. 네 사람 있는데 한 사람 또 토끼인 줄 알고 엄청 걱정이 심해져. 자 그러면 최백호 씨 노래 한 곡 할게요. 몇 분 안 계시지만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간다 그럽니다. 아비라는 노래 있어요. 아비. 예. 딸이 시집을 가는데 참 신랑이 아니 저기 뭐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내면서 너무 속상해인가봐. 그래서 최백호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노래 아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생 한번 됐어요? 네, 애비. 네. 아비고 애비고 자 그 노래 한번 가볼라 합니다. 누나 이쪽으로 오세요. 추울게. 아 그거 따뜻해? 네, 그래 그 뭐 거기 숨어 있어니? 자 가자. 단돌한 여자는 조금 이따 향기가 나오면 불러드리기로 하고 내가 거기가 부르신다고요? 아,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집구석 꼴을 좀 보세요. 자, 자식 걱정이라는 노래 한번 더 준비해서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가 겨울 옷을 막 꺼내 입으시고 그렇습니다. 자 노래 주십시오. 자식 걱정 한 곡 해보고 별 반응이 없으면 잠깐 한 10분 동안 음악 틀어놓고 잠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보십시다. 날씨가
박수 시기나 주시고. 앵콜이요? 방금 노래 끝났으니까 잠깐 이제 고일 시간을 줘요. 네? 알았어요. 형은 저기서 막걸리 잡수신가? 아, 좋네.